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구군이 청년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연계 협력을 강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 창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구를 방문해 국정과제에 대한 지역의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대구시는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자동차, 기계 부품 등 주력 산업의 창조적 혁신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또 문화 관광 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맞춤형 기업 지원, 노사 상생 문화 정착 등 그간의 성과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 에너지, 의료 등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창조 경제 혁명으로 경제 제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보고 후에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주요 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동행한 가운데 각계각층 시민들이 특별 초청돼 함께했습니다. 대구시는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과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통령 공약 사업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구군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10일 설명회를 가진 후 3, 4분기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는 전국 17개 시도 혁신센터 구축 완료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을 즈음해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구군과의 연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 구청장, 군수는 센터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창업 보육 공간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둔산동 옷골마을을 둘러보고 경주 최씨 종가 안채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구청장과 군수에게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과 행락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에 구군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8개 구군의 주요 현안을 수렴하고 시민행복과 대구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 8일 호텔 인터블고에서 열렸습니다. 워크숍에는 주민자치위원과 동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표창과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 전문가 특강과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특강으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주민자치의 의의와 주민자치 사업 발굴 및 추진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로 이뤄졌습니다. 주민자치 우수 사례에는 부산시 서구 초장동의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과 대구시 서구 비산 2-3동의 골목 정원 사업, 저소득층 김장 연탄 나누기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축산박람회인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9일 대구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6개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의 공동 주최로 2년마다 경연제로 열리는 축산박람회는 2011년에 이어 3차례 연속으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안전 축산,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12일까지 나흘간 248개 업체에서 900여 개 부스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축산 인식 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승마 체험, 다양한 전시 체험존이 운영되며 국내 생산 한우와 돼지, 토종닭 등을 무료로 시식하고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2단계 사업이 이달 중 토지 지작물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돌입합니다. 국가산단 사업 시행자인 LH는 지난 7월 2단계 사업 착수 심의를 위한 경영투자심의회를 열고 사업 착수 요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1단계 구역은 현재 분양률 61%, 공정률 71%로 지난 8월 산업용지 4차 분양을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이 마무리된 상태며 2단계 구역은 2017년 상반기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이달 중 토지 지작물 조사에 착수해 2016년 상반기 보상 예정이며 입주 업종은 기존의 첨단 산업과 뿌리 산업 집적지, 스마트 식품 클러스터 등으로 지역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대구시와 영진전문대학이 일본 부품 소재 기업 20여 개사와 국내 기업 30여 개사를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 및 기술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일부 행사에서는 영진전문대학의 한일 산학협력 사업 소개 및 한일 기업 간의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렸고, 2부에서는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구 국가산업단지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참가 기업은 영진전문대학 내 사무소를 개설한 일부 기업과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일본 주문식 교육 협약 기업 등이 포함돼 이번 행사가 대구 투자 환경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대구시는 영진전문대학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일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신규 잠재 투자 기업 발굴 등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업 애로 자문관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세무사나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총 10개 분야 150명의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관련 분야 학위 취득 및 자격증 소지자 또는 지원 분야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자문단은 개별 기업과 1대1 멘토로 지정돼 애로사항 해결 시까지 다양한 자문 활동을 실시하고 자문관에 대해서는 소정의 자문료가 지급됩니다. 신청 서식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이나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와 혹서기로 인해 잠시 휴장했던 대구 경북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다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오는 11월 26일까지 총 12차례가량 열린다고 하니까요.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리는 장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